득점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또 득점이 본물처럼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주. 강주대가 오히려 더 예,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정식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안쪽 바운드 패스. 강민주 레이업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강민주. 그리고 이번엔 부산대학교가 달립니다. 왼쪽 선수가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완전히 오픈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돌파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나왔던 첫 번째 득점이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패스도 그렇고 박세현 앞쪽으로 강민주. 오히려 광주대가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쿼터 강민주 원드립을 이후에 뱅크샷 들어갑니다. 반전까지 유일한 3점슛 한 방이었습니다. 네. 두 팀 합쳐서 유일한 올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1구는 실패. 반대쪽 강민주를 받습니다. 석점 도전! 오! 다시 역전! 볼을 쳐내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결정적인 또 3점이 나오는 장면이고요. 자, 역시 에이스 강민주가 저는 이제 양유정 선수와 임요원 선수가 가장 꾸준하게 활약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8명 자, 부산대 잡았는데 수술 볼. 양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지금 득점! 역시 부산대학교는 첫 득점을 샷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점점 자, 석점과 두 점 모두 일단 점. 몸을 날리고 정말 두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득심이 지금 선수들에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유지 선수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양유정 선수의 뒤에서 잡았다고 하면서 네. 이제 벤 들어갔습니다. 받아서 강민주가 파울입니다. 기록을 했고요. 지금 광주대가 대학교 그대로 유지됩니다. 좀 최변 선수가 이제 재치 있는 패스를 살짝 눈 쪽에 조금 가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격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네. 있는 광주대입니다. 그래도 파울을 하지 않고 흐름을 끊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또 부산대 공에 대한 투지 집념을 아 지금 히스리 불렀습니다. 에이스답게 슈팅까지 연결을 네, 빠른 공격을 펼치면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같은 부산 지역에 있는 부산대도 그런 농구를 들어가진 않았고 잘 투 샷이 주어집니다. 부산으로 경기를 뒤집어줬. 일단 파울로 끊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최유지 선수가 1학년이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많잖아요. 본인의 장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드라이빙을 일단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빙 해서 패스 주는 거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경기당 평균 스틸이 5.1개고 오늘 정말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부산대학교는 항상 MVP 인터뷰를 한 다음에 물을 뿌리거나 휴지를 뿌리